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폭염에 시카고시가 쿨링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내일인 목요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운드레이크 비치 한 주택에서 3명의 자녀들을 익사시켜 끔찍하게 살해한 아버지가 어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가는 여름 주변에서 무심코 마주치는 식물 중에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독을 가진 식물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이 든 식물, 포이즌 햄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공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폭염에 시카고시는 무더위를 잠시 이겨낼 수 있는 쿨링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내일인 목요일 오후까지 계속되다가 저녁부터 차차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지역은 목요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레이크와 맥켄리 카운티도 목요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100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오르면서 열지수는 11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카고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쿨링센터는 다음 주소와 같습니다. 라운드레이크 비치 한 주택에서 3명의 자녀들을 익사시켜 끔찍하게 살해한 아버지가 어제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하며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해된 아이들의 3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첫째 아이는 5살의 브라이언트, 둘째는 3살 캐시디, 그리고 막내는 2살의 지디온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며 살해된 아이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높은 수준의 효모와 곰팡이 우려로 버자 고고사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알레르기 약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버자 고고사에서 만든 어린이용 알레르기 약품으로 FDA가 실행한 테스트에서 효모와 곰팡이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고 박테리아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FDA는 박테리아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은 환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도매 유통업체 소매점으로 배송됐으며 회사 웹사이트와 아마존 등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시카고의 여름은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야외에서 무심코 마주치는 식물 중에는 사람에게도 해로운 독을 가진 식물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독초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인 포이즌 햄록입니다. 길가나 철로, 개울뚝, 초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흔한 식물인데요. 최근 잔디 정리 작업을 하던 석인 남성 한 명이 이 포이즌 햄록에 노출돼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부 발진과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말에 따르면 식물의 독이 인지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체적으로는 몸이 약해지고 발, 다리, 팔, 가슴 전체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포이즌 햄록은 꽃다발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스 플라워, 퀸앤레이스 꽃과 유사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두 식물 모두 높은 줄기 끝에 풍부한 흰색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퀸앤레이스는 한여름에 피는 반면 포이즌 햄록은 초여름인 지금 시기에 개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 시기에 보이는 꽃은 포이즌 햄록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이즌 햄록은 속이 빈 줄기를 가지고 있어 부드럽고 줄기와 잎을 꺾어보면 자주색 반점과 매운 냄새가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퀸앤레이스는 잎과 줄기에서 당근과 비슷한 냄새가 나고 줄기에 미세한 털이 있고 속이 비어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물의 씨앗, 꽃, 잎, 그리고 뿌리 등을 섭취할 경우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 식물의 모든 부분에는 근육의 신경자극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포함돼서 심한 경우 사람과 동물의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수액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에 발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초 작업 시에는 꼭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에 나서야 하며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을 앞두고 지난 14일 연방대법관과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연방대법원장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 대법관은 물론 고위직의 가족까지 경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396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고 발효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이 임박하면서 대법관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신변 위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한편 연방대법관들은 이미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석유 회사들에게 증산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유전 정유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꺼리는 석유 회사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미 석유 기업과 다국적 석유 회사 등의 증산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여간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채산성이 떨어지는 유전과 정유 시설을 차례로 폐쇄해 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유행이 종식 조짐을 보이자 차츰 상승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유업계는 여전히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석유업계 경영진도 있어서 당분간은 증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택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던 바이어들의 열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격을 낮추고 매물로 내놓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이트 레드핀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주택 소유주 약 16%는 가격을 최소 한 차례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의 주택 소유주들이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치솟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 구매를 희망하던 바이어들의 열기가 감소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치열했던 주택시장을 이용하려던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이미 매매가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주택은 여전히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300원을 앞두고 있고 1유로는 1.04달러가 되면서 여행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항공료와 숙박비,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서 미국 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일 현재 1달러에 1,291.5원까지 올랐으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늘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부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윈도우 95 운영체제의 추가 패키지 일부로 처음 소개된 지 27년 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PC에 설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비활성화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MS의 다른 웹브라우저인 엣지로 전환돼 실행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웹브라우저로 2003년에는 점유율이 95%까지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크롬 등 경쟁 브라우저가 부상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사용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KBC 제공 3일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6일 목요일 오전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여전히 기온이 높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가 예상됩니다. 17일 금요일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 기온도 조금 떨어져서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0도가 예상됩니다. 18일 토요일 종일 맑고 쾌적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